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인공지능과학과의 정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간호이공학회지의 개진호문 연구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 프로세스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연구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임상의 니즈가 있을 거고, 그 니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 탐색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실현한 제품 개발 단계가 있고, 그걸 다시 임상에 피드백 한 다음 임상에서의 검토를 거쳐서 제품을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1번부터 시작하는 거가 가장 이제 스탠다드할 것 같긴 한데, 사실 2번, 3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임상으로 다시 돌려준 다음 그 임상의 평가를 받아서 다시 제품을 개선시키고 다시 임상으로 돌려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1, 2, 3이라는 번호가 적혀 있지만 그 번호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뭔가 요구가 있어야지 뭔가 생각을 할 거고, 그 생각을 구체화했을 때뭐 실현되고 그걸 다시 임상에 돌려주는 뭐 그런 거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임상의 니즈가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따끔하다, 간호사 일 중에서 가장 이제 환자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마 피를 뽑을 때랑 정맥 주사를 올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가는 연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볼까 합니다. 정맥 주사로 일본에서는 보통 한 30%가 실패를 한다고 그래요. 뭐 실패를 한들 뭐 다시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그한 번에 실패를 했다라는 거는 아마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혈관이 아주 얇거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시대 하더라도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몇 번이고 이제 찔러야 되는, 찾으시는 환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병원에 안갈 거야, 뭐 이렇게 돼버려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병이 악화되는 그런 사례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성공하시는 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러려면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간호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가 아마 이제 적절한 혈관을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요. 이제 적절한 혈관이라는 말이 어떤 게 적절한 혈관이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가 있는 거고,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혈관 방법에는 좀 굵은 혈관이라는 거가 이제 이세 개가 있는데, 이세 개를 잘 압박을 시켜가지고 조금 선명하게 만든 다음에 정맥 주사관을 한 3.3배 되는 두께의 혈관이 이제 적절한 혈관이다. 거기를 타겟으로 삼아라. 뭐 이런 거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3.3배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쪽이 3.3배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3.3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측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곤란한 경우가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의 리즈는 어떻게 하면 혈관의 두께를 알아서 그걸 타겟으로 제대로 타겟으로 삼아서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임상의 니즈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임상의 니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학교나 기업에서 이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초음파를 한번 사용해보자. 사실 이제 위에 적절한 광선을 쏴가지고 이 파란색 부분만 이렇게 눈에 돋보이게 하는 제품도 사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깊이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쪽 위치는 알수 있지만 깊이 방향을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의 깊이만큼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게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볼때 이제 깊이 방향까지 알수 있는 이제 초음파를 사용하는 거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초음파가 이제 사용해보자라고 이렇게 선정이 된 거고요. 초음파 이미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깜정색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혈관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면 혈관이 표면에서부터 어느 정도 깊이에 있고 두께가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측한 값으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가시화를 시켜서 알 수가 있으니까 어디 위치를 우리가 타겟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더 쉽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초음파를 한 손으로는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정맥주사 바늘을 이렇게 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한 사람이 할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죠. 한 사람에게 좀 이제 좀뭐 숙달되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요거를 할수 있도록 뭔가 제품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문제로 우리가 들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제 제품 개발로 연결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초음파 프로브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렇게 내리면서 혈관의 위치를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핑크색, 파란색 혈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초음파 이미지를 단면을 쭉 이렇게 겹치니까 위치가 지금 어디 있다, 어디 혈관이 있고 어디만큼 있고 두께가 어떻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영상을 미리 저장해 놓고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까지 이거를 탐색했다라는 거를 좀 저장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혈관을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되고 그 혈관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요 정보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볼수 있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하나 장착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촬영한 구축한 3차원 그 혈관 영상을 이 디스플레이에 띄우면서 바늘의 위치를 가 어딘지를 동시에 나타내면은 우리가 이제 타겟을 선정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정밀주사를 놓을 수가 있겠죠. 그 제품이 이제 요거에 해당되겠는데요. 지금 요게 위에 요놈이 이제 시작 위치고 끝 위치가 되고요. 여기 손가락 위치가 지금 프로브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구축한 3차원 이미지를 어디에 지금 이 프로브가 지금 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타겟으로 한 영상이 지금 어디에 있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혈관이 지금 요 정도 깊이에 있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놈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맥주사를 들고 와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발은 타겟을 선정하게 될 거고 적절하게 깊이로 우리가 찔렀는지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프로세서를 하나의 예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연구 프로세스로 간호이공학에서는 이제 표준적으로 연구개발을 이렇게 진행합시다라고 이렇게 많이 먼저 이렇게 선구적으로 진행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프로세스로 이렇게 진행한 연구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일본말로 이렇게 조금 파워포인트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걸 다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조금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걸 전부 다 한국말로 바꿨을 때 이제 저희 주관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간호사들이 진행한 연구인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일본 간호사들은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실 거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냥 이제 아무런 뭐 변경 없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냥 일본어를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하신 점도 있긴 하지만 그림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보시면은 분야가 또그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이해하실 거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요걸 그냥 일본어 파워포인트를 그냥 그대로 한번 자료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래도 한국말로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은 인지장애가 있는 고령자들한테 약을 이제 복약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지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약을 복약을 했을 때 제대로 했을 때 효과가 어떻다라는 일단 가장 그거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을 더 강한 약을 줘야 되는지 더 약한 약을 줘야 되는지 뭐 약의 양을 줄여야 되는지 약의 기간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또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이뭐 인지장애 있는 고령자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복약을 약을 드시게 유도할 수 있고 약을 드셨다라는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하대와 속대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약을 하면은 악화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막을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 이제 복약을 잘 해서 악화되는 걸 막는 거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기계가 조금 서포트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가 이제 시작된 거고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고령자의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슬라이드를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이제 사실 지금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뒤져보면은 인터넷 뒤져보면 여러 가지 회사에서 우리 제품이 좋아요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하드웨어들을 개발해 놨고 그 아이디어를 쓰세요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제품, 뭐 고난이도의 기능을 요구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능이 뭐냐라는 걸 살펴보면 일단은 뭐 알약도 들어가야 되고 가비약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들고 다니는 수가 사실 있어야 될것 같고 언제 이제 알약을 넣었다, 뭐 약을 넣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언제 약을 먹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약을 먹었으면 어디인가 뭐 기록을 해야 될 거니까 어디 이제 외부 기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할 텐데 A부터 이제 P까지 제품을 한번 쫙 살펴봤을 때 알약은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이제 가비약이 활약하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모든 기능을 다 모든 약을 다 모든 약 타입을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또한 1개월 정도 한달 정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며칠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약을 어느 정도 며칠 분다울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좀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냐라는 거고, 기록이 남느냐, 그런 기능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외부와의 연결이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살펴보니까, 뭔가 이제 딱 모든 기능들이 좀 잘, 적절하게 잘 갖춰진 제품을 사실 뭐좀 찾아볼 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알약도 되고 가래약도 되고 일수도 좀 조절이 되면서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가 중요한데, 그리고 기록도 남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기능은 되는데 어느 기능은 안 돼서 이렇게 좀 제품을 선정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제 좀 이런 측면에 조금 한계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니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역시 이제 뭐 스마트폰도 돼야 되고 아이패드에도 돼야 되고 일수도 기능해야 되고 뭐 기록이 남아야 되고 외부하고 연락이 돼야 되고 거의 하드웨어가 유사하긴 하지만 하드웨어하고 다른 점은 고객을 했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복약을 했다, 알약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납 기능도 사실 소프트웨어 기능과 없는 거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복약을 했을 때 복약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사실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이제 가격은 사실 무료인데 물론 이제 백팔에라는 애플리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이게 원래 대상이 고령자에다가 인지 기능이 조금 이제 저하되신 분인데 이런 애플리케이션까지 사용해서 자신 약을 드셨을 때 이제 기록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또 기능 뭐 며칠은 될지 모르지만 몇번 될지 모르지만 이게 완벽하게 이제 잘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는 앞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이제 만들었고, 하드웨어가 어떤 건 기능은 됐고 어떤 기능은 안된 거를 이제 좀 전부 다 기능이 다 갖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개발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한 2.9kg고 뭐 27개 이거는 크기를 나타내요. 27cm, 18cm, 18cm, 높이가 18. 그런 거고, 하루 정도를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음악을 튼다든지, 뭐, 약 드세요라고 한다든지, 문자가 나온다든지, LED를 깜빡깜빡거린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이제 네곳 요양병원에 한번 이런 기능 고령자하고 이제 인지 기능 장애가 있으신 그런 주로 있으신 그런 요양병원을 한번 사용해서 사용성을 한번 평가를 한번 받아봤더니 뭐 조금 사용하는 게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좀 필요하냐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많았다라는 거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 복약을 할때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들이 반드시 먹여야 된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옆에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지도를 하니까 굳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이 가장 이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작을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런 것과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제 하기 싫다라는 거죠. 이제 못하겠다라는 것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또 있었는데 긍정적인 의견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기능이 조금 이제 자동화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평가를 조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개발한 이 제품이 바로 이제 임상에서 쓸수 있는 놈도 아니고 개인이 들고 와서 이제 가정집에 쓸수 있는 기회는 조금 이제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영 아예 이제 전면적으로 부정을 받은 거는 아니고 개선할 사항은 뭐그 점만 개선을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에서 이제 이 연구를 좀더 향후에는 더 좋은 논문으로 이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의 복약 지도에 관한 연구 테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 테마는 이제 네. 그 병원에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진찰을 받으려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병이 워낙 복잡하다 사람이 많아서 복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러블로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병을 얻게 되어 뭐 어디가 부러져가 넘어져서 부러져 가지고 더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래 환자들이 왔을 때 가능한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기다리게 상태에서 이렇게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뭔가를 바꿔 가지고 환자들을 좀 분산시키고 환자들이 좀더 안전한 상태에서 진료실 앞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복도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요. 실제 이제 외래 환자의 수를 카운팅하고 외래 환자의 상태를 대합실에 기다리는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RNR라는 시뮬레이션에 이용해서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한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국립병원인데 이제 나라 에 있는 국립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전문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외래 환자들이 주로 이제 있게 되는 영역인데, 이게 이제 북쪽 에어리아하고 중앙, 그리고 남쪽 에어리아라고 있는 부분이고, 이 상태를 이제 위에 이제 천장에 카메라를 달아서 한번 보면은 중앙은 이런 이제 상태가 되고, 물론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 부분 시간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북쪽 에어리어는 이런데 남쪽 에어리어가 보면은 의외로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빈자리가 없는 걸좀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원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시간대별로 8시 반부터 이제 2시까지 인원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중앙 뭐 북쪽보다는 뭐 남쪽이 한두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분산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거가 이제 조금 희망이 필요로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걸어 이제 환자가 한명 이제 자율보행으로 걸어다니면은 75cm 정도가 최소한 미니멈 포함이 돼야 되고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목발 짚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은 120cm 정도 더 넓은 공간을 필요할 거고 휠체어도 이렇게 필요한 공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좁은 공간이 되어버리면은 이제 부딪힐 위험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분산시켜야 된다 뭐 요거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분석한 내용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에 넣는데 우선 이제 병원에 외래 환자들이 주로 기다리는 진료실의 위치를 좀 서로 바꿔보자라는 거죠. 위치를 한번 바꿔가지고 사람을 한번 분산시켜 본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의자를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서서 기다리다가 부딪히면 이제 넘어져서 이제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서서 있는 사람이 없게 의자의 수를 한번 늘려보자라는 걸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간 좀 개선되고 분산되는 이제 경향은 좀 보이는데 뭐 여전히 이제 외래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한정된 공간 내에서 그거를 좀 하더라도 약간의 개선은 보이지만 조금 크게 완전하게 개선이 되지 않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조금 얻을 수가 있었던 건데요.
뭐 이제 연구 결과 자체는 이제 크게 이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거를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이 연구에 이제 뭐 이의를 둔다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이제 뭐 대합실을 바꿔 개선시켜 본다든지 진료실을 위치를 서로 바꿔 본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이동 경로라든지 뭐 시간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위험이 있겠다 어떤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뭐 이런 걸 병원에 오셨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왔는데 무조건 많이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기분 좋은 환자는 아마 없을 거겠죠. 빨리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빨리 다른 일로 이제 볼일 보러 나가기를 아마 원할 텐데 병원에 이제 쓸데없이 기다려야 되고 조금 이제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건 아마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그나마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연구 방법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됐는데.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토마 환자의 상태를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마 환자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를 한번 탐구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기 위한 연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태 조사한 부분은 조금 이제 시간상 생략을 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마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대장의 일부분을 이제 항문이 이제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대장의 일부분을 이제 잘라서 밖으로 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대변을 이렇게 배출하는 놈이 스토마고요. 물론 이제 소장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이제 스토마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일본도 이제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변을 이제 하게 되고 향후에는 이렇게 이제 처리를 버려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지원도 좀 되고 그러기 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대변이나 뭐 이런 거를 붓거나 식사 후에 이제 조금 이제 가스 배출로 인해서 소리가 조금 난다라는 거가 이제 사회생활하는 데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이제 실태를 한번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측정해보고 파악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생각해본 연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도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따로 있는데 이걸 이번에는 안 하고 이제 주로 이제 가스 배출로 인해서 이 소리가 굉장히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뭐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대장을 절단해서 이제 잘라서 이제 스토마를 설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했고 요 옆에 이제 옆에 이제 여기 전자 녹음기죠. 녹음기를 이렇게 옆에 달아가지고 조금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장착해서 계속 녹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은 아마 대장 공항문 11N 11명이고
소장은 이제 8명인데, 이제 가스가 배출되는 하루에 가스가 배출되는 횟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번에서 이제 9번 사이가 나오시는 분이 이제 3명이나 2명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10번에서 19번은 6번, 6명, 3명이고, 20번 정도, 29번 정도 되면 이거는 대장은 없는데 소장이 한두명 있고요. 그래서 이게 0이 완전히 요번에 N수가 좀 작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됐지, 사실 실제적으로 0, N수를 늘리면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의 뭐 40분까지 소리가 가스를 배출하시는 분도 이제 그걸로 계시는 걸 보니까 이게 사실 아무런 이제 뭔가 방안도 없이 이게 가스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가장 이제 부끄럽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주변에 옆에 사람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거죠. 서로 불편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마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스토마의 수술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거의 뭐 10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혼자서 일하는 업종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언제 이제 이런 가스 배출이 나느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잠잘 때는 오히려 조금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식사 후에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를 사실 이제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식사 후에 이제 대부분 가스 배출이 소화가 되면서 가스 배출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스 배출이 나올 때 이거를 조금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뭔가가 이제 좀 방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떤 소리, 어떤 몇 데시벨에 몇 주파수가 어떤 몇 헤르츠에 이제 소리가 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데시벨로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대장은 이제 46데시벨에 해당하고 소장은 48데시벨에 음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보면은 이제 요 정도의 이제 데시벨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일상에 이제 대화하는 정도의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화하는 수준의 소리가 나오니까 뭘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소리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기가 곤란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헤르츠는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따져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고 이제 진폭에 대해서 빠져보니까 가스가 배출될 때 이렇게 요런 신호가 나오는데, 요거를 보통 이제 주파수 분석할 때 FFT 분석을 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FFT 분석을 한 놈인데, 보니까 한 0.2Hz, 0.2kHz 정도의 가장 이제 피크치가 높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이제 더 높은 놈도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이 소리의 특성을 이제 조금 이제 크기라든지 주파수를 알게 되었으니까 뭔가 요놈의 이제 스토마 재료라든지 뭔가 이제 연결 방식 뭐 그런 것들에 뭔가 조금 이제 바꿔서 이 소리를 줄일 수가 있다라면, 없앨 수만 있다라면, 데시벨만 낮춰도 사실 들리든 말든 뭐 그런 거니까 이제 조금 참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이제 대화하는 수준 정도의 소리가 나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지금 우선 바꿔보려고 지금 업체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 연구 프로세스를 조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